드디어 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졌네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은데 촬영 시간 기준 어제입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인 리그 오브 레전드 최고의 팀 LCK T1이 V10을 달성함과 동시에 주장인 페이커 선수의 또 V10 10번째 우승 기록에 추가가 됐네요. 기분이 너무 좋고 해서 V10 기념 V테이퍼를 위한 어깨 운동 하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억지다.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엮이고 싶은 저의 그냥 팬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깨 운동 좋아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어깨 운동 밀러 가겠습니다. 뭐 의도한 건 아니고 오늘도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또 턴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분할 궁금해하셔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4분할 베이스, 가슴 등 어깨 하체 이렇게 순서 돌아가고 있고요. 하체 할 때 데드리프트랑 약간의 당기기 동작을 또 추가해서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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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댓글이 무조건 달리기 때문에 제발 좀 확인을 끝까지 해주십시오. 저 웬만한 거는 질문을 하시는 그 댓글을 다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 이야기해드리고 있어요. 잠스트 제품입니다. 팔꿈치 왜 차냐고요? 여기 내측 외측 인대, 여기 팔꿈치 주변 인대를 꽉 조여줘서 팔꿈치 통증을 예방해주는. 근데 여러분들 슬리브 형태 차죠? 슬리브 형태는 팔꿈치를 지절로 마음대로 신전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는 안 좋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이런 슬리브 제품의 보호대나 랩 형태는 강제로 신전시킨다. 근육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관절의 역, 그냥 물리적인 움직임을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부상 확률을 줄여줄지언정 근육이나 관절 자체에는 저는 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도 늘어나죠. 왜? 강제로 펴게 하니까 팔꿈치를. 탄성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두 개 더 되고 더 무거우게 드니까 또 덜 아프니까 그걸 자꾸 찬다고.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거의 안 줘요. 다만 인대나 건 같은 데 좀 좋은 쪽으로 보호 효과를 주는 것 같아서 착용을 합니다. 이 질문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엘보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착용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통증이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지금 4주 지역 예선처럼 이제 참가해야 되는 대회가 한 4주 남았고 4주도 안 남았구나 이제. 네. 오씨 큰일 났네. 3주 남았어요. 그거로 자격을 한번 갖춘 다음에 IFBB 프로를 목적으로 한 메인 대회, 제가 이제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대회 6월 5일입니다. 그 대회를 이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 중간에 또 뭐 ICN 프로로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ICN 프로전도 참가할 수도 있고요.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원래 WMBF도 뛰고 싶었는데 WMBF가 6월 11일인가? 만약에 IFBB 프로 카드를 놓치면 WMBF 프로를 또 마지막 메인 시합으로 이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AGP 그거 역시도 프로퀄리파이어이기 때문에 그 대회를 나가나 마냐 이게 이제 조금 관건인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었으면 솔직히 나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감염 기점으로 컨디션도 좀 떨어지고 준비 기간에도 좀 차질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내가 베스트 컨디션을 뽑을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들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그래 나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좀 들면 나갈 건데 솔직히 지금 몸 상태는 작년보다 안 좋아요. 제가 느끼기에 베스트를 못 보여줄 것 같으면 나가지 말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 아주 좋았어요. 아,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아놀드 프레스. 이름부터 근본이죠. 정말 이것도 오랜만이다.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오전 운동이 좋냐 오후 운동이 좋냐 이렇게 말이 많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오전 운동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건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떨 때가 저는 운동이 가장 잘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고 한 끼 식사하고
그리고 한두 시간 있다 운동할 때가 동기부여도 제일 잘 되고 실제로 퍼포먼스도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이 어쨌든 가장 호르몬이 제일 왕성할 때입니다. 호르몬 분비가. 그래서 저는 아침에 훈련을 하는 게 가장 동기부여 그리고 퍼포먼스에 좋은 영향을 준다. 영양적으로는 뭐 에너지가 부족해서 더 힘을 못 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영양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일반 직장인분들은 보통 새벽에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면 퇴근하고 막 10시, 11시, 12시에 자죠. 보통 10시에 자면 사람 없을 것 같고, 12시, 1시에 주무셔서 6시, 7시에 일어나서 간신히 운동 갔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은 식사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1시간, 2시간은 더 늦게 일어나도 되고, 또 1시간 정도 더 빨리 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11시에 취침해서 7시쯤에 일어나고 식사한 다음에 9시, 10시에 운동하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요새는 11시가 제일 운동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전완근에 찬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완근이 팔이 짧아서 자꾸 내려가네. 전완근도 좀 더 위, 여기 딱 이렇게 건에다가 딱 눌러주는 느낌. 좀 더 올려 쳐야 돼요. 근데 운동하다 보면 자꾸 내려가서 그래. 팔꿈치 바로 아래 보면. 운동하다 보니까 내려가서 그런 겁니다. 팔꿈치 바로 아래 여기. 역시 체지방이 좀 걷어져야 몸도 더 커 보이고, 실제 사이즈는 줄지만 더 좋아 보이고. 재밌는 게요, 비시즌에는 뭐 약물 의혹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근데 시즌 돼서 다이어트 좀 되고 뭔가 이러면 저게 무슨 내추럴이냐. 비시즌 때는 야 너 누가 봐도 내추럴인데 나 되지 마라.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더 한번 체지방을 많이 낮춰보세요. 내가 이렇게 몸이 좋았었나 싶기도 하고, 반대로 나 몸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았구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깨닫게 되실 거고, 그걸 통해서 운동하는 재미나 동기부여 살려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중량을 되게 높게 많이 드시던 분들은 다이어트를 완전히 다 하고 나서 감량을 진짜 끝까지 다 했을 때는 생각보다 내가 작구나 라는 생각을 또 덜어 하시고, 가볍게 운동을 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중량이 나는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데 중량이 왜 이렇게 안 늘지? 라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다 하고 나셔서 생각보다 내 몸이 나쁘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시즌에 증량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건 시즌 좀 기대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한 80% 정도 감량이 되니까 그래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더 빼야 돼요. 아직 멀었어. 이 3kg 정도는 더 빼야 될 것 같아서 힘내서 감량 완료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와. 자 이제 9세트 했네. 자 프레스 종류 3가지 9세트 했는데 마지막 이제 V10을 위해서 뭐하지? 마지막 한 세트는 그냥 싱글 세트로다가 TUT 방식 텐션을 유지한 채로 시간을 늘려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되려나?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두 개 더 했어야 되는 거 싶은데 진짜로 못할 것 같아서 내놨습니다. 실패 중인 것 같아요. 이제 사레레 요 사이벡스 아주 옛날 머신인데 이거보다 좋은 머신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오래됐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궤적, 좋은 중량감, 흔히 말해 자극 아직 안 해봤어요. 다른 데서는
집게는 이렇게 딱. 너무 좋네. 아. 지난번에도 짤막하게 했었죠. 다친 사슬 운동으로 이제 상완 이두 운동하는 거. 여기 이거 되려나 모르겠다. 일단 해볼게요. 이건 그냥 네, 객기였던 걸로. 근데 뭐 괜찮은데? Crash long as I stick to the plan. What is the plan? I cannot lie for none of you. Long as I know who I am, I'm in control. God got his hand on my soul. And if I land it, he got the remote. Made it as far as a miracle, miracle. Anything less is cynical, cynical. Staying true, I can't lie in your interview. Tell the truth while you lie with your interview. And your acting is so hypocritical. In control, nothing more than minimum. Can't stop. I'm a grind till I'm ghost. I thank God how he held me down the most. Can't stop now. Gotta grind till I'm ghost. Gotta thank God how he held me down the most. Got the whole team on my back. I ain't worried about no stats. No time to compete with so and so. No time to compete with so and so. I ain't got a bad when I'm in my bag. No, no, no. Been through a lot, don't know the half. No, no, no. When I'm on drive, I'ma lose control. Can't on the game, I'ma lose control. It ain't my fault that I'm in control. When I'm on drive, I'ma lose control. On a mission, on a move. Gotta go, no, no. Ain't no time to waste my time. We don't slow, slow, no. You can have the intervention. Big dog in dimension. We be aiming for the fences. I'm in a different dimension. Why y'all be riding the pension? Y'all could just go through the tension. Graduated from the trenches. No Kevin gone. Go. 아 이렇게 오늘의 운동 말을 좀 많이 하는 바람에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알맞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아 오늘 어깨 운동 잘해야지 가슴 운동 잘해야지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얻는다든가 오 저 자세 참고해봐야겠다 이 운동 루틴 괜찮겠다 이렇게 도움 되실 만한 내용 계속 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그저 그냥 감상하기에도 나쁘지 않으셨다면 늘 그렇듯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캐시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